공공기관들이 6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올해 투자 분중 55%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합니다. 정부는 오늘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정부는 경기대응 차원에서 전체 투자분의 55%인 34조 8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. 상반기 55%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.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33조 6천억 원을, 원전건설 투자 등 에너지 분야엔 17조 4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 최상대 차관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집중 투자 집행을 위해 면밀한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